여러분 기다린 오랜 기다림 끝에 여러분과 이 만남이 정말 행복한 시간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저희가 앵콜 무대 하기 전에 규현 씨, 예, 우리가 많이 듣던 노래가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아 광화문에서 봤거든요. 광화문에서 좀 선정적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예, 그 서정적인 노래였는데 예. 선정적이 되어버렸어요. 역동적으로 또 같이 따라 불러주시니까 그렇죠.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실 근데 제 무대는 바람잡이 무대였어요. 제가 나가기 전에 은혁 씨가 다급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규현아 사람들이 일으켜! 야 사람들이 일으켜! 그래서 급하게 제가 일으켰어요. 바람잡이 제대로 분위기 좋았죠? 네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거기서 잘 일으켰기 때문에 뒤 얘기가 잘할 수 있었어요. 바람잡이 앞으로 아니 근데 앞뒤를 깔아놨구나. 아니 진짜로 나왔는데 오늘 다 서별식 되더라고. 놀랐어요. 다급하게 미션을 줬어요. 바람잡이 현아 사람을 일으켜! 아니 이 정도면 5만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나중에 끝나고 드릴게요. 앵콜을 감사하게 외쳐주셔. 그러니까요. 오늘 메인생의 아이돌은 슈즈 망고 슈즈 말고 없었는데 말고 슈즈 말고 말고 없어요. 그건 것 같아. 아직 얘기를 아직 얘기를 약간 좀 끼워 넣기 그러니까 약간 좀 별로였다.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한테 거꾸로 들고 있는 사람 꽤 많다. 확인 잘 해줘요. 매일 하죠. 아 완전히 거꾸로 안 했어 거꾸로. 네 로크 거라서 그래. 예. 그리고 좀 마지막 무대가 굉장히 또 네, 동희입니다. Thank you for coming today, guys. How was it? It's good? Good!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시시해도 하자. 네, 반대 예찬호의 정모야. 아오. 아오. 인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Good? 즐겁고 재밌게가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맞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먼 발걸음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세 시간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다음에 또 콘서트에 또 오고 싶다라는 마음을 꼭 100% 200% 들게끔 저희가 또 열심히 한 무대와 콘서트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걸음을 해주시는 걸 그 먼 걸음을 해주시고 오늘 정말 너무 즐겁고 뒤에서도 그 대기를 할 때도 기다릴 때 오늘 진짜 너무 재밌고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이렇게 와주신 분들을 위해서 더 파이팅하자 라는 이제 멤버들께도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마지막 또 하루 더 남았잖아요. 내일 또 오시는 분 계신가요? 아쉽게도 내일은 또 다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구나. 내일 몸만 응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또 떼창을 해주시라 믿고 오늘 조심 돌아가시고요.